선생님, 이런 데서 하면 얼어 죽어요. 선생님. 아, 버리지 마. 뭐? 아, 버리지. 아, 술 냄새. 아무튼 아가씨, 아, 일어나봐. 진짜 얼어 죽는다고. 아, 버리지. 아이씨, 모르겠다. 아, 어제 얼마나 하실 거야? 일어났냐? 아저씨 누구세요? 저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아, 이런 전기일 줄 알았는데 괜히 구했어. 이런 동방예의 지국에선 얼어 뒤지든가 말든가 냅뒀어야 되는 건데. 에? 어, 여긴 우리 집이야. 술잔 두 데리고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런 짓도 안 하고 저런 짓도 안 했어. 그럼 우선 왜 벗겨져 있는데요? 내가 업고 오는데 네가 토했어. 아, 여튼 아저씨가 옷 벗긴 거죠? 그럼 옷 벗길 때 다 보셨겠네요? 그렇지. 저 아직 첫 경험도 못했는데. 반스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 네? 아, 나도 구해줬는데 이런 취급받는 거 너무 싫거든. 기분 나쁘면 신고를 하든 뭐든 알아서 하고 옷은 빨아서 널어놨으니까 여기에 놓고 가든가 해. 그리고 뭐 갈 때 입을 옷 없으면 저기 옷장에서 아무거나 꺼내 입고 가. 나 일 나가야 돼서. 간다. 내가 벌써 이혼한 친구가 생길 줄은 몰랐다. 지금 싸우자는 거? 아니 그렇잖아.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넌 결혼하고 이혼도 하고. 누군 이럴 줄 알았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 진짜 기분 나쁜 말 할 거지만 화내지 말라는 거? 알았어, 말 안 할게. 야, 그렇게 말해놓고 말 안 하면 궁금하잖아. 뭔데? 솔직히 이혼할 줄 알았다. 야, 너 옥상으로 따라와. 아니 그렇잖아. 네가 딱 봐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결혼한 거야? 내가 진짜 눈치 없는 친구놈 때문에 짜증이 난다. 내가 뭘? 앞으로. 나도 진짜 솔직하게 말해도 돼? 아니? 난 왜? 진짜 기분 나쁜 말 할 거지만 화내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아니야? 알았어, 뭔데? 나 너랑 하고 싶어. 뭘? 섹스. 미쳤어? 우리가 왜? 뭘 그딴 식으로 하냐? 뭐가? 나 스무 살 때부터 너 좋아했다고. 근데 네가 지수랑 사귀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 너 술 먹을 때마다 얘기하니까. 와, 반응 진짜 영원했다. 그래서 이혼도 했으니 나랑 만나고 싶다? 그럼 안 돼? 모르겠다. 난 널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왜? 나 65 F인데? 그래, 갑아 커서 좋겠다. 이씨! 이래도? 왜 이래? 이래도? 아, 하지 말라니까. 너무해. 너무한 건 너지. 이혼하고 만나서 대뜸 사귀자 하는 건 호의가 계속되니까 둘린 거야, 뭐야? 나 20살 때부터 너 좋아했다니까. 아, 그때 좋아한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도 좋아해. 뭐? 나 15년 동안 쭉 너 좋아했어. 근데 네가 날 여자로 안 보니까 미안해. 나 너네 집에 가서 씻고 자고 그래도 너 나 한 번도 안 건드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는데 뭘 건드려. 진짜 싫다. 자존심 상해. 너 취했어. 하나도 안 취했어. 아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진짜. 그래도 어르신은 다르구나. 뭐야 이거? 야. 야. 얘는 맨날 술이구만. 아,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누구세요? 일어났냐? 우리 왜 이래요? 어제 니들 둘이서 막 뽀뽀하고 옷 벗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럼 어제 그런 게 너가 아니라 꿈이 아니었네. 근데 너 누구니? 저 21살 김다솜이요. 요 근처 학교 다녀요. 공문과. 아니, 유덕이랑 무슨 사이냐고. 등에 토한 아저씨? 뭐야 그게? 그럼 아줌마는요? 아줌마? 아휴. 아빠! 데일러 오셨어.
괜찮아요? 미안, 내가 초반에 속옷을 보면 뽑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설정? 아무튼 전 저희 아빠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6. 네? 이거 쓰고 가. 나가란 말 안 할 테니까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지 이유라도 좀 얘기를 해줘. 사람이 알고는 데리고 있어야지. 이 말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베이컨이랑 요구도? 모짜렐라 치즈도?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것만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 속옷도 왕창 사놓을까? 네, 저희 10장씩 사요. 어, 미안해, 욕 안 할게. 그것만 좀 가르쳐줘. 1주? 2주? 아니면 3주? 그것만 좀 가르쳐달라고 이 십장생들아. 그때 그들이 15주라고 말해줬던 거 조금이라도 견디기 쉬워졌을까? 아니었을까? 아니, 제가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번호 좀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 남친 있어요. 그럼 봐봐요. 네? 남친 사진 보여달라고요. 네. 있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지금 처음 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막 그래도 돼요? 진짜 나쁜 사람이네. 뭐야, 아저씨? 아빠! 응? 아빠, 저 사람이 막 번호 달라고 강요해요. 아, 아버님? 내가 웬 아버님이야? 딸을 저에게. 무슨 일 하는데? 애니 왓쳐요. 가, 집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좀 떨어져 줄래? 아, 죄송합니다. 응. 왜? 저기, 아, 이거 어제 빌려서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머플러도. 이거 주면 학생은 못 쓰고 가. 그럼 이 우산 다시 빌려주실래요? 그냥 가죠. 얼마 안 해. 아저씨! 또 왜? 우산 고마워서 그러는데 술 사드려도 될까요? 싫어. 술집 가기 귀찮아. 그럼 지금 여기서 드실래요? 아가씨 특이하네. 우산은 없는데 소주는 있고. 제가 술을 좀 좋아해요. 가방에 팩소주 넣어 다닐 정도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코올 중독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그냥 술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소주를 초코우유처럼 마시면서 얘기하니까 좀 무섭다 야. 근데 어제는 왜 셔츠만 입고 있던 거야? 아니 어제 지하철 타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옷이랑 가방을 위에 올려두고 잤거든요? 근데 깨보니까 딱 내리려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박 하면서 내렸는데 옷이랑 가방을 두고 내렸지 뭐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오늘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줄 생각 없었어? 네가 그냥 말건 거지. 혹시 아저씨는 저 마음에 안 드세요? 갑자기 뭔 소리야? 남자들은 금방 저를 좋아하곤 하더라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도끼병? 도끼병? 아저씨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넌 진짜 재미없는 것 같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측이 안 돼요. 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론데? 저는 김선우, 21살. 아저씨는요? 나 서유도, 35. 오빠 안 본다는 14살 차이네요. 4살 차이겠지. 번호 주세요. 싫어. 왜요? 너도 아까 남자한테 번호 안 줬잖아. 똑같은 거야. 이렇게 귀엽고 이쁜 여자애가 번호 달라고 하는데 싫다는 건... 아저씨, 혹시 게이? 너 진짜 도끼병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따 병원 꼭 가봐. 아니, 제가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번호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제가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번호 좀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너 아까 그 남자랑 똑같은 멘트 치고 있어. 전화번호 받으면 털보 게이 아저씨라고 저장하고 싶었는데. 덜 보는 맛이면 게이는 아니야. 그거나, 그거나. 아니, 뭐가 그거나, 그거나야. 어? 이래도? 아, 하지 말라니까.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아무튼 더 이상 여자랑 엮이고 싶지 않아. 뭐지? 이 초상 남자 같은 멘트는? 됐고, 잘 마셨어. 간다. 한 팩씩만 더 마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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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 감이 안 좋은데. 요즘 애들은 참 연애를 안 해. 아저씨, 거긴 안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괜찮아? 누구세요? 아, 눈 뜨니까 더 귀엽다. 다솜이도 그렇고 이런 귀요미들은 어디서 주워오는 거야? 주워온 거 아니라니까. 이제 다들 집에 가. 나는 21살 김다솜. 너랑 동갑이야.
난 만으로 33 김다혜.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남의 집 아니다, 내 집이다. 나는 21살 김선우. 잘 부탁드려요. 응, 편하게 지내. 뭘 앞으로 잘 부탁하고 뭘 편하게 지내. 엽떡? 네. 니들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저 매운맛 잘 먹어요. 그럼 매운맛 콜? 콜! 아, 뭐가 콜이야. 하, 이거 잘 골라야겠다. 잡아. 이렇게 우리 집엔 빈대 한 마리가 더 늘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손님 죄송합니다. 사장이에요? 네. 아니,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워질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얼마짜린지 아세요? 어? 그거 쿠팡에서 사셨죠? 저 지금 똑같은 치마 입고 있는데. 제 치마랑 바꿔드릴게요. 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초반에 속옷을 보면 뿜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설정? 아주 직원이랑 사장이 쌍으로 또라이구만. 치마 벗어주면 너 뭐 입고 있어? 전 벗고 있어도 괜찮아요. 우와, 괜찮아. 속보지도 않았구만. 손님, 이거 약속하지만 치마 값입니다. 저거 6,800원인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치마 바꿔주세요. 친구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저 돈까지 받으셨는데. 전 괜찮아요. 본인이 괜찮다 그러잖아요. 암튼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손님이나 똑바로 사세요. 네? 누가 이딴 데 다시 온대? 내가 네이버 배민 다 평점 패러 할 거야. 두고 봐. 지우자. 죄송합니다. 서진아, 이번에 왜 그런 거야? 아니, 그게 갑자기 농구공이 날아와서. 농구공? 아니, 바스켓볼 농구공? 네. 그래서 그 농구공 지금 어디 있는데? 여기 먹고 날아갔으니까. 어? 핑계 댈 거면 말이 될 선이라도 보여야지. 농구공은 너무하지 않냐? 진짠데. 그냥 북극곰이 달려와서 드롭킹 달렸다 그러지? 아니, 무슨 카페에 북극곰이에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같은 거라고. 농구공이랑 북극곰이 어떻게 같아요? 아, 됐다. 저... 잘 오실 거예요? 호르몬이 모시고 이번에 동생 대학 입학금도 너가 낸다며? 네. 네 대학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이요. 너도 참 답없다. 그래도 사장님 같이 좋은 분이랑 같이 일해서 좋아요. 난 너 싫어. 왜요? 이렇게 최악인데 맨날 실실대서. 힘들수록 웃어야죠. 그래, 넌 아직 어리니까. 사장님도 어리세요. 나 몇 살인지 알아? 난 다섯? 35. 와, 진짜 너 아니시다. 뭐 아무튼 34시면 아직 창창하죠. 내 이는 건지 칭찬인 건지.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을지한약수 입시? 아, 너네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너네? 저 말고 또 누가 있으세요? 집엔 빈대들이 있고 가게엔 너가 있고. 요즘 여자들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여자 진짜 있네. 사장님. 그래, 오늘은 그만하자, 들어가. 제가 오늘 죄송해서 그런데요. 알겠으니까 들어가. 술 사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이런 전개는 아닌 것 같아. 네? 돈도 없는데 무슨 술을 사. 그... 들어가.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인생 쓰다. 인생 다했다. 가라니까? 저도 같이 마실래요. 그래, 네 인생은 뭐가 단데? 사장님이랑 술 마시니 시간이 달아요. 긍정적이어서 좋겠다. 저랑 내기 하실래요? 무슨 내기? 먼저 뻗는 사람이 소원 들어줄게. 난 너한테 빌고 싶은 소원 없는데? 진짜 뭐든 들어드릴게요. 사귀자고 하면 사귀고, 결혼하자고 하면 결혼하고. 내가 이기면 나가줘. 네? 그만둬달라고. 그냥 잘하셔도 되잖아요. 그냥은 못 자르겠어. 그게 그거잖아요. 너가 나 이겨서 안 잘리면 되잖아. 저 진짜 엄청난 소원 빌 거예요. 회장님! 회장님! 우리 집에서 나가줘. 집에 누가 있다는 거지? 내가 이겼다.
어제 얼마나 마신 거야? 어? 여기 어디야? 내주무셨어요 사장님.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먹고 왔어요. 네가? 네. 죽을 뻔했어요. 그냥 얼어 죽게 버리고 가지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가게는요? 어제 그 여자가 우리가 자기한테 커피 던졌다고 글 써서 지금 여기저기 이슈되고 난리야. 당분간 쉬려고. 10만 원 줬잖아요. 현금이잖아. 안 받았다고 하면 끝이지. CCTV에 주는 거 찍히지 않았어요? 확인해봤는데 내 몸이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 너무해. 어차피 너 오늘 출근 날도 아니잖아. 신경 꺼. 네. 사장님. 왜? 안 와도 돼요? 아니. 왜요? 싫으니까. 그럼 저 소원 빌어도 돼요? 배고파. 나도. 설덕, 우리 뭐 시켜 먹자. 돈 없어. 그러고 보니 아저씨 요즘 왜 출근 안 해요? 저번에 일 있어서 카페 망했잖아. 그거 한참 전 일 아니야? 유덕이가 변태 털보 게이 아저씨처럼 생기긴 했어도 마음은 사춘기 소녀라. 저렇게 변태 털보 게이 고릴라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마음은 소녀셨구나. 슬퍼. 그렇게 자꾸 앞당하면 내쫓는다. 그럼 우리 전부 백수예요?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이렇게 죽을 순 없어. 이 집 탈탈 털어보자. 네! 아, 우리 집을 왜! 아휴, 됐다. 역시 죽을 한 법은 없어. 빨리 먹어요. 잠깐! 우리 이걸로 돈 버는 거 어때? 어떡해요? 먹방을 찍는 거야. 우리 셋이요? 응! 저희는 컵라면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통 먹방러가 라면을 먹으면 혼자서 20개씩 끓여먹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셋이서 먹는 거야. 어때? 아휴, 니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지. 오, 신선한데요? 뭔가 기존 먹방의 패러다임을 깨는 아방가르드하고 아스트라랑 기획 같아요. 뭐가 패러다임을 깨고 아방가르드하고 아스트라란 거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먹는 거면서. 비겁하게 팩트로 깔 거면 네가 라면 지원하던가. 내가 왜? 아니, 오빠도 끼실래요? 싫어. 그리고 왜 내가 네 오빠야? 아저씨지? 배가 부르던 것들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나도 배고파. 암튼 아저씨 저희 나중에 100만 유튜브 돼서 끼워달라고 해도 안 끼워줄 거예요. 그래. 그럼 이름은 뭘로 할까요? 선우 다혜 다솜이니까 서유덕 어때요? 어? 나쁘지 않은데? 좋아요. 아니 어떻게 선우 다혜 다솜에서 서유덕이 나와? 니들 나 그냥 놀리는 거지? 도와주지 않을 거면 닥쳐라. 네. 안녕하세요. 서유덕의 다혜 선우 다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컵라면을 먹어볼 건데요. 컵라면계 그 부분 육개장 사발면입니다. 아유, 누가 보면 1등급 한우라도 먹는 줄 알겠네. 도와줄 거 아니면 적치라고. 네. 우리 면이 익는 동안 사발면에 대한 썰을 풀어볼까요? 그래. 다솜이는 생각나는 에피소드 없어? 사발면은 행군하다 먹을 때가 가장 꿀맛 같아요. 맞아. 대충 큰 냄비에 막 끓인 물을 국자로 퍼져서 면도 안 익고 되게 미지근한데 역대급으로 맛있었어. 난 그때 보급 문제로 쌀국수 먹었는데. 헐, 그거 뜨거운 물에도 잘 안 불어서 먹기 힘든데 그걸 미지근한 물에요? 보급 쌀국수 극혐. 무슨 여자 셋이서 군대 얘기를 해? 닥치라고. 네. 자, 이제 면도 다 익은 것 같으니 한번 먹어볼까요? 네! 거의 다 먹었어. 아, 오늘은 육개장 사발면을 먹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서유덕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참 재밌어요. 아이고 재밌댄다. 너 한 번만 더 시비 걸면 죽는다. 우리 대박 나면 같이 세계일주 갈까요? 난 집부터 살래. 난 차! 그럼 세계일주 갔다가 돌아와서 집 사고 차 사고 다 해요. 그래! 좋아! 아이고 집이 안 걸었다. 물어. 아니 난 한숨 쉴게. 아니 난 저기 시비 걸 거 아니라고 한숨 쉴 거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서유덕 채널은 초대박이 났다. 나 많이 급해서 그런데 먼저 좀 쓰면 안 될까? 안 돼요. 바른 주석이가 바른 어린이라고 유치원 때 안 배웠어요? 나도 새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단 말이야. 너야. 니들은 여기다 할 수 있어? 미소년은 똥 안 주는 거 몰라요? 어떻게 다 큰 어른이 그런 상식도 없어요? 상식이고 뭐고 알겠으니까 제발. 안 돼요. 저도 급하단 말이에요. 저도. 니들은 똥 안 준다며. 작은 거예요. 저도. 니들 정말 이럴 거야? 아저씨,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겠어요? 이렇게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 아, 제비고 나발이고. 아, 그럼 나 이제 어른 안 할게. 어린이 할게. 그러니까 제발. 아! 아저씨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제발 잠깐만. 어? 언니 빨리 나와. 언니 아저씨 똥 쌌어. 미안해. 됐거든. 앞으로 저희가 청소, 빨래, 세탁까지 다 할게요. 빨래가 세탁이야. 암튼 뭐든 혼자 있고 싶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언니 숨을 입으셔야지. 코러시면. 너네 때문에 자존감도 자아도 다 박살났어. 알았어. 이 이름 불문에 붙일게. 그러니까 형 아저씨라고 놀리지 않을게. 대변 아저씨라고 놀리. 그 뒤로 유덕은 우리랑 일주일간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냄새도 일주일간 빠지지 않았다. 아, 앞으로 잘 보고 다니. 딸기? 이때였을까? 속옷을 보면 뿜는 설정이 생긴 게. 변태! 아니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깜빡하고 속바지도 안 입었는데. 그런 걸 깜빡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바쁘니까 그냥 간다. 너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죽는다. 아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쟤는 같은 학교 같은데 왜 절로 가? 빈교수 빈교수! 오늘은 전학생 박민정이라는 얘기가 있어. 그 내가 아는 박민정? 어. 인스타 100만이라는 그 박민정? 그렇다니까! 근데 인스타가 뭐야? 어? 그러네. 야, 암튼 대박이다! 살아있게 잘했어! 박민정! 하여간 남자들이랑 이쁜 애 온다고 하니까 그저 좋다고. 인간이 다 거기서 거긴디. 그럼 너희들도 이쁘던가? 라고 하긴 걔들도 너무 이쁘다. 원래 TPL은 이쁜 애들만 뽑잖아. 망할 외모지상주의. 뭐가 망할 외모지상주의냐? 박민정 온다고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우리도 잘생긴 남배우. 다 조용! 오늘 전학생 오는 거 알지? 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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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함께 할 친구야. 우리랑 친구라고? 자, 자기소개할까? 이름 서유덕, 출신 안성, 키 183, 몸무게 100, 인파이터. 왜 덕분이 스타일로 자기소개하는데? 근데 유덕이 뭔가... 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염이 좀 긴 것 같아. 선생님, 수염만 문제가 아닌데요. 다음에 자르고 오는 게 어떨까? 설정인데요. 설버? 설정이요. 아침에 잘라도 이 길이가 되고 열흘 동안 안 잘라도 이 길이에요. 저주 같은 거니? 보다 강한 거죠. 와우, 그래. 힘들겠구나. 저걸 납득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그럼 유덕이 저기 가서 앉고. 웃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침에 어떤 변태 털보 고릴라랑 부딪히고 지도 어플도 없어서 길을 좀 헤매느라. 응? 지도 어플이 뭐지? 우와! 박민정이다! 나 실물 처음 봐. 실물 대박이다! 어? 너는? 고릴라? 딸기? 변태! 이렇게 나의 학교 생활은 심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뭐 먹고 살아요? 저 밥이요. 저도 밥 좋아하는데. 저도. 제가 유명인이라고? 왜? 얘들아, 쟤 왕따 시키자! 네! 뭐? 아저씨, 우리 민정 누님이 아저씨 불쾌하는데? 우주 저편 어딘가로 소멸해줄래요? 우드득, 우드득. 그래, 아침에 딸기 빤스 먹어 미안해. 빤스? 너 진짜? 뭐? 민정 누님 딸기 빤스? 아, 개구로 진짜 빌어먹을! 나는 빵 물고 뛰고 너는 폰 보고 걷고. 솔직히 쌍방 바지잖아.
그냥 이쯤에서 넘어가지. 싫은데? 그럼 어쩌라고. 아하!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당장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석고되지 하지 못할 거! 무엄하도다. 니들 자꾸 깐죽거리면 죽는다. 네. 근데 왜 나 저 털보 변태 고릴라한테 끌리는 것 같지? 나도. 나 털보 변태 고릴라가 취향인가? 설마 이 세계관은 여자는 무조건 털보 변태 고릴라한테 빠지는 설정?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싫다니까. 멋있어. 아니 내가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락처 좀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저 남자친구 있어요. 너 뭐야? 아빠! 아빠 저 사람이 보내달라고 강요해요. 아버님? 내가 왜 네 아버... 우리 이 상황 미래에 똑같이 갈 것 같지 않아? 네. 왠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몇 등급이라고? 5. 가집을. 네. 잘 가. 고마워. 좀 떨어져 줄래? 나도 좋아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 착각하면 죽는다. 알어. 가 좀 그냥. 아, 내가 간다. 소유도. 왜? 야,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괜찮아. 너랑 다시는 엮이지 않게 해주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니까. 그렇게 내가 싫어? 오오오오오오. 왜? 싫으니까. 이렇게 귀엽고 이쁘고 섹시한데? 너넨 왜 그러냐? 너네? 나 말고 또 누구? 17년 후에 있을 것 같아. 뭐야 그게? 근데 넌 거절 하나 제대로 못하냐? 나한테 이렇게 떡떡거리면서? 거절 잘해. 근데 가끔 저렇게 집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너도 참 피곤하게 산다. 아닌데? 나 엄청 행복한데? 그래, 행복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알았지? 아, 또 왜? 몰라. 너가 자꾸 밀어내니까 잡게 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남자가 이렇게 나 밀어낸 적 처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도 뭐 도끼병 이런 거냐? 아까부터 너도 나도 하는데 또 여자 있냐니까? 어떤 여자야? 됐고. 어떻게 하면 나 냅둘 건데? 아, 나한테 이렇게 대한 남잔 너가 처음이지라는 플러팅이지? 야, 너 연애 좀 친다? 아, 진짜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니가 널 자꾸 거부하니까. 너도 나 싫어하잖아. 응, 엄청 싫어. 세상에서 제일 싫어. 타임머신이 생기면 제일 먼저 너 태어나는 거 막아서 존재했던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만큼 싫어. 그럼 니가 서로 모른 척하자고. 싫다니까? 아, 혈압. 너 때문에 18살인데 혈압 와. 그래, 그대로 죽어버려. 너 무슨 사이코패스냐? 나 원래 되게 착한데 너 때문에 사이코패스 되고 있잖아. 책임져. 너무 답답해서 토할 것 같아. 우리 집 가자. 어? 우리 집 가서 2시간만 있으면 앞으로 안 괴롭힐게. 내가 왜?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다며. 2시간이면 잘 쳐준 거다. 알았어. 아우 더워. 넌 무슨 가방도 없이 교복을 입고 있냐? 옷이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 뭐 물이라도 줄까? 어. 뭐 귤이라도 줄까? 야! 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너 반스! 아 맞다. 나 오늘도 속바지 깜빡했지. 취향 참 한결같다. 딸기에 하트에. 변태! 아니 네가 보여줘놓고 변태라는 게 어딨냐? 보여준 거 아니라고. 근데 딸기나 하트는 너 취향 아니야? 네 반스가 내가 취향일 게 뭐 있어? 그게 아니고. 아 스마트폰도 없고 심심하네. 스마트폰이 뭐야? 그냥 5년 후쯤엔 그런 게 유행할 것 같아서. 그래? 아무튼 우리 플스 할래? 아무튼 이제 한 시간만 버티면 나 놔주는 거지. 그렇게 나한테 벗어나고 싶어? 어 당연하지. 짜증나. 뭐? 그럼 소원 들어주면 놔줄게. 무슨 소원? 나랑 사귀자. 뭐? 나 너 좋아하신 것 같아. 빨리 너희 넷 중에 선택하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급전기하면 구독자님들도 당황하지 않을까? 지금 치즈필름 구독자 무시해요? 치필 구독자님들은 이 정도 급전기 따위 아무렇지 않다고요. 와 여자기 초심 잃었네. 구독자 무시하고. 근데 넌 누구니? 사장님만 카페 알바생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카페 너 때문에 망했잖아. 아 그리고 내가 구독자 언제 모셨다고 그래? 이거 작년 12월 초부터 한 거거든? 계속 여자 추가하고 자꾸 뇌절만 치니까 사람들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아휴 이거 또 해? 징글징글하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글리시 로랜드 고릴라. 아, 그럼 선택을 안 하는 선택을 할게. 어때? 선택 안 하는 선택 같은 건 없어? 선택을 하든지 여기서 죽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라고요! 알았어 선택할게. 진짜요? 대신에 내가 누구 선택하든 원망하기 없기다. 네. 네. 선택은 오 저 고릴라! 뭐야? 그걸 안 열려! 잘 잤어요? 누가 하도 우유부단하게 굴어서 그냥 잘라서 나눠 갖기로 했어요. 안 아프게 얼른 끝내드릴게요. 이게 장난처럼 보여? 사지절단 엔딩이야말로.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엔딩이라고요. 그럴 줄 알고 치필 구독자님을 데리고 왔어요. 진짜 털보 시대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원형 탈모가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여친이랑도 헤어지고 우울증 걸리고 공무원 시험도 떨어지고 이번 설에 큰집 갔을 때도 완전 쩌리 취급당해서 작은 방에서 찌그러져 자다가 세배 타이밍도 놓쳐서 세뱃돈도 못 받고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저 같은 피해자들 모아서 털보시대팀 고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사지절단 엔딩을 한다니까. 제 피해를 보상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는 생각에 마음도 훈훈하고 아직 세상은 좋은 사람도 마음 따뜻한 사람도 있다고 느껴서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봤지? 추억이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글리시 로랜드 고릴라 여하나 썰고 여기요. 아니 거기 말고 여하나 썰어라. 여기 여기 꿈인가? 꿈이 설마 그럼 다솜이 처음 만난 것부터 다 꿈? 그렇게 왜 그래. 무슨 사지절단 당하는 꿈이라도 꿨어요? 야구배트로 뒤통수 맞고? 그릴시 로렌트 고릴라. 아 그럼 그렇지. 누구세요? 아빠? 와, 꿈 진짜 징글징글하다. 뭔데? 지금 꿈인데 지수가 교복 입고 나한테 아빠래. 아 1편에서 떡밥 풀었던 20살 때 아저씨랑 사귀었다는 그 여자분이요? 근데 걔가 교복 입고 아빠라고 하고. 야 꿈 진짜 길다. 제가 깨워드릴게요. 아 맞다 너클 끼고 잤지? 왜 너클을 끼고 자는 건데? 아파요? 죽을 것 같아. 그럼 꿈은 아닌데. 설마 지수랑 유덕이 딸? 아줌마들은 누구세요? 와 진짜 지수랑 똑같이 생겼다. 너 이름이 뭐야? 김윤이요. 어? 글리시 로랜드 고릴라랑 성이 다른데? 그 씨여야 하지 않아요? 글리시가 이름이고 로랜드 고릴라가 성이니까 너 씨여야 하지 않아? 엄마 성으로 했어요. 나이는? 14살이요. 20살 때 임신했다 치고 얼추 시간은 맞는데? 근데 고릴라랑 사람이랑 임신이 돼? 아내다 했나 보지 뭐. 아저씨 아내다 했어요? 세상에. 아니 그릴리시 로랜드 고릴라 주제 아내야 어떡해요. 지수랑 술 먹고 한 번밖에 안 잤. 야 근데 니네 내 앞에서 말 조심 안 할래? 괜찮아요 14살처럼 보이는 23살 같은 느낌이니까. 아저씨 아빠 맞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아저씨 딸이니까 아저씨한테 가라 그랬어요. 지수가 죽었어? 네 작년에. 어쩌다? 암이셨어요 췌장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죠. 뻔한 얘기예요. 왜 연락 안 했어? 장례식이라도 갔을 텐데. 엄마는 아빠가 자기를 싫어할 거라 그랬어요. 아저씨 너무 보고 싶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은 보이기 싫다 하셨고 하지만 제가 살아가야 하니까 아저씨 아니 아빠한테 가라 그랬어요. 아무튼 넌 내 딸 아닐 거야. 그때 지수는 남자들이랑. 그거 아니에요. 오해라고요. 엄마 문란하게 지낸 적 없고 남자 자체는 아저씨 말고 만난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때 소문은? 저희 엄마를 질투했던 사람들이 냈을 뿐이에요. 엄마는 무척 가난하고 저를 힘들게 키웠지만 단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한 적 없어요. 어디 가냐 이밤중에? 유덕아 너 도망가?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그게 전화가 너 그렇게 전화 안 받고
몰래 튀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했니? 와, 와, 정말 무섭다, 너. 정말 무서워. 너 대체, 너 이런 식으로 돈 얼마나 해먹었니? 이렇게 사람 마음 홀랑 뺏어놓고 돈 갖고 튀는 게 네 수법이니? 갔었는데. 아이씨, 진짜. 너네 집 갔어. 아, 전화 왜 안 받았냐고! 안 그래도 지금 전화하려고. 너 학교 언제 그만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대체 언제 말하려 했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틀려 그랬어? 야, 그럼 내가 여기 올 줄 몰랐어? 너 대체 뭐가 진짜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대체 뭐 해먹는 년이야? 어? 너... 너 지금까지 나 갖고 놀았니? 그랬니? 사람 마음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놓고 나 돈 뜯어내려고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니? 그랬니? 그래. 뭐? 그래. 그랬다고. 나쁜 년아. 어떻게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다 했어? 돈은 꼭 갚을게. 그때 저희 엄마는 폰이 고장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집세 밀리다가 보증금 다 까여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던 중이었고요. 그때 아저씨가 저희 엄마를 믿었으면 어쩌면 저희는 같이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말도 안 돼. 이거 그때 엄마가 빌린 돈이에요. 이자 포함해서 부익은 받은 걸로 채워 넣었어요. 그때 분명 나한테 그런 거 맞다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고. 이미 못 믿어서 따지러 온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요? 엄마가 그때 아니라고 했으면 믿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아저씨는 다른 사람 말은 믿고 사랑하는 사람 말은 믿지 않았어요? 아저씨 진짜 싫어요. 그래도 윤희야, 유덕이가 엄마를 잊은 건 아니야. 항상 지수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덕이 좋아해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아저씨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럼 뭐 어쩌라고요? 우리 엄마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진짜 싫어. 이제 와서 돈은 드릴게요. 엄마가 빌렸던 돈이니까.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이대로 괜찮아요? 진짜 이대로 윤희 보낼 거예요? 그럼 사장님 평생 증오할 거예요. 서유다! 어? 빨리 잡으라고! 아저씨가 미안해. 됐어요. 아저씨. 아니,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진짜 미안해. 왜 그랬어요? 우리 엄마 엄청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네 명의 엄마가 생겼다. 나 오늘 회식 있어서 늦어. 네, 엄마. 우리 오늘 조회까지 있어서 늦어. 네, 엄마. 뽀뽀. 엄마, 오늘 아침에 서유덕 채널 광고주 미팅 있다고요. 아, 이제 일어나야 돼요. 아우, 아우, 수박해, 수! 그랜드 콜라. 아, 엄마! 그럼 오늘 미팅 잘하고. 응, 나합니다. 우리도 갈까? 네! 출발! 열심히 해야지. 아, 맞다. 사람 친 거예요? 아닐 거야. 부딪힌 느낌은 없었어. 빨리 가봐요.
괜찮아요? 아, 죄송해요. 저, 약간 속옷을 보면 뽑는 설정이 있어서. 저는 유전 속옷? 변태! 아,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딱 내렸는데 줄무늬 무늬가 확 가고 보여가지고. 아니, 그렇게 자세히 묘사하시면 제가 부끄럽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시면 저 학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예, 그게 저 출근 중이긴 한데. 빨리 가요. 늦었는데. 왜 엄마가 늘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지?